이곳은 서울에 있는 남산 둘레길입니다. 저희들은 남산 둘레길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네요. 건강수면 4분 늘어났나? 1분? 여기까지 걸으면 4분 늘어난다. 4분 더 살려고 일하면 힘든데.
공기는 상당히 맑습니다. 공기 상당히 맑고 아까운 날씨가 습하네요. 이거 밑에 열까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죠?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모기가 조금 지금 다니고 있어요. 모기 퇴치제를 안 가져왔네요. 어디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약수 조심 도로 내려가야죠. 계속 직진?
거기에 무슨 꽃을 심었을까요? 이거 아이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꽃이 거. 꽃은 아니가. 나무에 버섯이. 하루에 한 번씩 남산을 둘레를 돌면 건강이 참 좋아지겠습니다. 그죠? 그렇네요. 이게 딱 내 마음에 드는 곳이네요. 하지만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Thank you.
신기하네요. 우리는 짧게 남산 둘레길 걷기 체험을 마치고 이제는 다이어트 호텔로 갈까요? 또 먹으러 가야 됩니다. 뭘 먹을까요? 아침에 뷔페에서 먹으러 갈까? 네, 아침에 뷔페에서 너무 많이 먹었더만. 경리단길 가서 맛집을 검색했거든요. 경리단길은 네. 무슨 길이죠? 경리단길이 원래 맛집과 카페로 유명한 길이었는데요. 무슨 문을 많이 닫았다던데요. 무슨 문을 닫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게가 폐업. 남산타워 뷰티풀. 네, 저기 보이는 것이 남산타워, 남산타워. 저 남산타워가 우리 숙소에서도 보이고 계속 보이네요. 네,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에요. 서울 하면은 남산타워. 그렇죠? 아, 예전에 여기로 걸어갔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그런가? 우리 그때 못 찾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절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꽉 가봅시다. 혹시 거기에. 네. 혹시 좋은 게 있는가요? 태희 씨하고 정지훈 씨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집 안에서 차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못 봐요. 계속 나와라, 나와라 신호 보내면 안 될까요? 일단, 그러면 남산타워.